오늘 밤에는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되는데요. 먼저 오늘 미국에서 4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지난 3월에 개인소득은 21% 급증했고 소비도 4%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미국에서 오늘 4월에 곡물 가격이 발표 된다고 합니다. 최근 옥수수 값 등이 급등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된 업체들의 현재 좀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격 지표가 발표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MSCI 신흥국 지수가 리밸런싱 됩니다.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함께 수급 상황까지 잘 살펴보시고요.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로 사업을 개편했는데 오늘 변경 상장을 하게 됩니다.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